전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주소 와서 하다 보니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뭐 접전부할때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만든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변 저항이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직직 만지는 순간 발진음이 막 났었잖아요. 막 꽥꽥꽥. 근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소리가 항상 멋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로도 뭐 EDM 소리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소리를 잘만 이용하면 이 오디오 자체를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붙으면 발진음이 나는지를 일단 찾았어요. 가변저항을 하나를 연결해서 저항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음정이 바뀌어요. 영어로 이제 오실레이션, 인위적으로 발진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저쨌건 이런 오디오에 쓰인 회로에 발진음이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구조로 해서 발진음이 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회로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발진음이 난다, 그리고 음정이 조절된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 DIY 알루미늄 케이스를 사용했고요. 가변저항 3개,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온오프 스위치. 이거는 근데 누를 때만 온으로 작용하는 모멘터리 스위치예요. 각각의 음정을 세팅해놓고 누르면은 그 음정의 소리가 나도록 일종의 이제 건반이죠, 건반. 이 영상의 초반부에 살짝 들으셨을 건데 이 소리를 이용을 해서 EDM송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뻘짓거립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어디서 보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점하고 이 그라운드 같아요. 이 그라운드랑 붙으면 발진이 나요, 지금. 그 사이의 저항값에 따라서 발진음의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스위칭을 병렬로 이렇게 쭉 연결할 거예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스위칭 회로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카세트 플레이어가 이런 발진음이 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버려진 카세트 테이프 이런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3채널 조절식 가변저항? 지금 저항이 지금 잡히면 안 돼요. 아, 스위치가 이게 거꾸로 돼 있는 스위치구나. 아, 거꾸로 돼 있었네요. 이게 눌러야지 꺼지는 스위치예요. 아이씨, 그걸 지금 알았네. 거꾸로 누르면 되니까. 얘만 지금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1메가옴에서 0옴에 가깝게 조정이 되고, 가운데 거는 예, 24K에서 0옴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220K에서 예, 0옴 가까이 되고, 다 누르면은 0옴. 좀 짜증나긴 할 거예요. 이거 눌러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떼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거꾸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가위에서 쌀이 나오네요. 테이프에 담겨진 소리하고 조금 연관성 있게 발진이 나는 것 같아요. 스위치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되게 박자가 되게 헷갈리네요. 이게 눌러야 할 소리가 나는데 떼야지 소리가 나는 거 익숙하지가 않네요, 손이. 생각보다 음정 조절 잘 안 됩니다. 억지로 맞추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재미로 그냥 이런 소리가 난다 정도로서만 그냥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녹음한 음원을 가지고 최대한 짜증기를 해가지고 EDM 같은 음악 간단하게 짧게라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